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과학은 최첨단 시대를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하고 놀라우신 부흥과 그리고 놀라운 비약적인 발전은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는 아무리 변하고 환경 변하는데 한 가지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10년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10년 이상 되었는데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과거에 세상에 살던 모습이나 교회에 들어와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는데 짧게는 1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모습 그대로입니다. 예수를 만났으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때때로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은 변화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은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작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본인은 무감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집회를 다닐 때 이 말을 가끔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 복은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전혀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세속적인 모습이나 세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오로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을 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습니다. 레프 니콜라 예베치 토르소 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28년 8월 28일 날 러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톨스토이에게는 다섯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 네 번째 태어난 자녀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집안에서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이 톨스토이 마음속에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다섯 남매는 갈 곳이 없어서 친척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톨스토이는 보내게 됩니다. 늘 마음속에 자괴감이 생겼습니다. 치유할 수 없는 상처가 깊이 골이 파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다섯 남매는 성장을 하면서 이기적인 생각에 형제들 간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성장 과정을 겪으면서 톨스토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적인 문학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1852년 거의 나이 24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처음으로 한권의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자전소설인 유년 시절이라는 책을 그는 발간을 했습니다. 유년 시절이라는 이 책 제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본인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성장했던 그 아픔과 상처들을 그런 그 소재를 가지고 이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24세가 지나면서 톨스토이는 극심한 방탕주의자가 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방탕한 생활을 계속 즐겼습니다. 나중에는 술 중독이 왔습니다. 급기야는 이 사람이 도박증까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심한 도박증세는 이 사람은 1855년 27세 나이가 될 때까지 그런 이 심각한 도박증세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집마저 매각을 당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곳저곳으로 전전을 하면서 얹혀 지내야만 했습니다. 단 한 방을 전전하던 그는 세상이 싫었습니다.
그 얘기는 오로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늘 죽음이라는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형제들에게도 찾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러던 그는 계속해서 나이 40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는 수렁에서 헤매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1869년,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적인 문학적인 천재 재능을 가지고 있던 그런, 1869년 거의 나이 41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유명한 불후의 명작인 전쟁과 평화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이 한 권의 책으로 말미암아 러시아 전역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전 세계에 이 책은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습니다. 그런 하루아침에 명예를 얻었고 많은 부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1877년 거의 나이 49세가 되었을 때 역시 불후의 명작이라고 불리는 안나 카레니나라는 책을 또 집필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이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그는 세상이 부를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49세가 된 그는 다시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명예도 얻었고 부를 가졌던 그였지만 세상에 이제는 부를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는 심한 인생의 좌괴감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삶이란 무엇인가? 명예는 무엇이며 재물은 무엇인가? 그는 또다시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되는 방황과 정신적인 고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고민하던 그는 어느 날 한 권의 책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던 그는 점점 그 말씀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성경을 한 번 읽고 또 두 번 또 읽었습니다.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점점 그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과거에 그렇게 우울했고 술 중독에 빠져 있었으며 도박 정세가 심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한 그는 이 모든 얽매였던 올가미 속에서 그는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2의 인생을 자신은 살게 되었다고 자부하면서 그다음부터 이 사람이 쓰는 모든 책들은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 그 모든 뿌리가 되고, 그리고 그에게는 항상 기독교의 정신과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그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1879년 그는 고백록이라는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이책 역시 러시아 전역에 놀라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록은 자신이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참회록과 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1886년 그런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을 또 발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1889년 크루츠의 소나타라는 책을 또 발간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그의 모든 책은 발간되자마자 전부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런 1898년 예술은 무엇인가라는 책을 또 발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후세에 불후의 명작으로 세계 10대 명작 중에 명작으로 꼽히는 한 권의 책은 1899년 거의 나이 71세 때 집필한 부활이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은 이 땅을 떠날 때 1910년 11월 7일 날 82세의 날기로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 이땅 떠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신 주님께 내가
돌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많은 세상을 떠나면서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주셨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는 이 땅을 떠나갑니다. 그의 화려한 그리고 소박한 그리고 아름다운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비참한 그리고 우울증 속에서 내일이 없는 톨스토이에게 인생의 대전환을 가져왔던 변화시킨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모습으로 그대로 인생을 살다가 내 인생은 마쳐진다면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이제는 세상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꿔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부유한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저주받은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환경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이며 축복 중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후 200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 오시고 난 후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훌륭한 한 사람을 꼽는다면 단연 저는 바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 그는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전설 속의 인물이라고 부르는 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은 살아서 천상에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한 놀라운 능력을 주셨느냐면 바울 몸에 지니고 있던 천조각을 사람들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병이 있든지 그 병든 사람에게 갖다 얹으면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간 사람입니다. 강호할 능력을 가졌던 이 사람, 그리고 가장 많은 선교를 했던 이 사람, 과거에 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본래 이 사람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을 영접한 후에 그런 바울이란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로 살아갈 때 그의 모습은 단 한 사람도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변화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단언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된 사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만 괴롭혔고 예수 믿는 사람만 죽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포악했느냐면 사도행전 7장 58절을 한 예로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웠던 이 땅에 일곱 집사가 있습니다. 그 일곱 집사 가운데 대표적인 집사가 서대반이라는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많은 사람 앞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전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돌을 들어서 서대반을 때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서대반에게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주동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사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이 바로 바울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한다고 해서 무수한 사람들을 돌을 들어 서대반을 때려 죽이라고 그 주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울을 볼 때마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이 사울이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서대반을 죽인 후에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서대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 죽여놓고 자신은 잘못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자들은 특별히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이 종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있습니다. 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살기가 있습니다. 죽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도저히 변화가 되지 않을 사람이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면 다메섹이라는 곳에 왔을 때에 갑자기 찬란한 빛이 이 사울에게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듣는 사울은 땅에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사울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언제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는 나를 핍박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는데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울은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완전히 변화가 되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몸부림을 칩니다. 변화되기 위해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다스린 사람이 가장 위대합니다.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마음을 내 자신의 스스로 컨트롤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사울이 바울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런 어떻게 변화되고 있을까요? 이 사람에게 전무후무한 가공할 능력을 부어주시는 이 바울은 자신이 변화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강하게 그리고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귀하게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게 무엇을 이루어 주세요 하기 전에 주여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이 먼저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내 몸을 쳐서 나는 복종케 합니다. 자신은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나는 자신의 몸을 치고 있다 했습니다. 가끔가다 육신의 것들이 올라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학교라고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교는 명문학교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은 학자입니다. 율법의 613가지를 이 사람은 전부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면서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로마법이 적용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최고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났지만 자신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교만, 혈기, 세상 자랑, 정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꿈틀꿈틀하면서 올라올 때 그는 자기 자신을 자신에 쳐서 복종케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 사람이 교만했던 사람이 바울이 되고부터 바울이란 말은 작은 자란 뜻입니다. 바울이 되면서부터 그는 점점 작은 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점점 낮은 자로 내려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맨 나중 된 자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신은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사람은 어머니 모태에서 10개월을 되었을 때 태어납니다. 정상적인 분만은. 그런데 이 바울은 나는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미숙아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런 것은 아닌데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대단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난 모습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모든 사도란 말은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주의 종들 가운데 자신은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은 날마다 자신을 죽입니다. 혈기를 죽이기 위해서 고집을 죽입니다. 육의 것을 죽입니다. 세상 것들을 자신은 정욕을 죽이면서 그래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육신의 것을 날마다 이 사람은 죽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다음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이제는 성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에는 주의 종들 중에 작은 자라 그러더니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신이 가장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신앙의 경지는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의 괴수요. 자신이 이 땅에서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을 만난 모습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린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내가 변화되면 주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니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는데 왜다 주신다 그랬는데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면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을 구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런 것이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수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까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했습니다. 오늘 그것은 주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사람, 내가 변화되었을 때 오늘 주님은 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바울의 머릿속에는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을 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 생활에 우리가 전혀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될때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는 오로지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넘어져 버립니다. 수없이 넘어집니다. 사람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다 보니 시험에 자주 듭니다. 사람을 보면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봉사를 해도 늘 넘어집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누구를 보아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람은 나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는 칭찬의 소리가 들리지만 때때로는 지탄의 소리도 들려옵니다. 억울한 소리도 돋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소리 귀를 막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울의 계속되는 고백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2장 20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진정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내것 있습니까? 내것 없습니다. 내 몸이라고 말합니다. 내몸 아닙니다.
내 몸이라 한다면 내가 마음대로 관리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 몸이라 하는데 질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질병이 내 몸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나는 모르고 있습니다. 내 자녀입니까? 내 자녀라면 내 마음대로 아이를 컨트롤하고 마음대로 이 아이를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내 자녀라 하는데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유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다 누가 주셨습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의 길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과연 나는 바울 고백처럼 이런 고백을 할수 있을까? 어쩌면 이 바울은 얼마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나는 지니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린 밖에 나가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의 집사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의 권사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의 장로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진정으로 그분은 주님을 닮았습니다. 우린 그렇게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보다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여러분 작은 하늘의 사랑의 불씨가 되십시오. 그리고 어느 곳이 가든지 복음의 불씨가 되십시오. 그리고 항상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진정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